낮에 성문을 활짝 열고 환호하세. 찬란히 오신 그분 누구인가. 수천 년 기다려 모님 만우에 영광의 왕이 온다 기뻐하세. 성문을 활짝 열고 환호하세. 온 세상 고을마다 찾아오사 병든 자 외로운 자 위로하네. 영광의 왕이 온다 기뻐하세. 성문을 활짝 열고 환호하세. 다윗의 아들 예수 우리 형제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네. 모든 것의 시작에 끝을 생각하고 다시 그를 통해 영원을 꿈꾸는 것이 대림에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 없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과 나누며 사는가는 각자의 인생에 남겨진 숙제이자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삶을 끝내시고 아버지 오른편으로 가시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날을 기다림이란 단어로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늘 주님이 오실 날인 듯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요 마침의 의미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어긋나지 않게 혹은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살면서 해야만 하는 의무 같은 것이라 생각할 때 모든 말씀과 규칙은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되시고 나타나시면 심판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깨어있는 삶이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여 모든 이들이 하느님을 잊지 않고 체험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종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언제나 주인을 기다리는 문지기처럼 늘 깨어
주님의 오심과 사랑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떻든 이 사명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늘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 누구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먼저 낮추는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낮은 자로 오시는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선포하는 세례자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온다 기뻐하세 성문을 활짝 열고 환호하세